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주말 농장에 들렀습니다. 너무 자주 들르지 못해가지고, 과연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도 하고, 상추를 가을에 수확할까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오지 못해서 오늘은 시간 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요 자리는 봄에 상추를 심었던 두둑이거든요. 해서 그때 정말 많이 자주 수확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장마 기간 동안 그대로 뒀다가 다시 이 자리 이대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지금 놔뒀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밭작업을 해서 심을 계획이고요. 그 옆에는 고추를 심었었는데, 고추들이 병이 들었는지, 지금 다,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지금 요것들을 다 그냥 정리하고, 이 자리까지, 상추를 심던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해두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밭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요, 고추태 정리하는 거랑, 뭐, 여기 땅 작업하는 거랑, 지인이랑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체력이 딸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인은 다음에 방문하기로 하고, 일단 저만 여기 주말 농장에 들렀어요. 저도 요즘 체력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잠깐만 하고 더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줄 농기구들은 바로 요 삽 한자루와 호미 그리고 주변에 좀큰 풀이 있으면 낫으로 베려고 낫을 준비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갑이랑 챙겨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날이 덥잖아요. 우조진이긴 해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장우산으로 그늘을 만들려고 우산도 챙겨왔습니다. 자, 이렇게 봄에 작물을 심을 때 비닐로 멀칭을 해두었던 부분까지 일단은 다 걷어냈고요. 잠시 저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해요. 보면은 비닐을 걷어내고 나서 요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갈때 요것도 챙겨가려고 합니다. 비닐 멀칭이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좋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요 비닐로 씌워두지 않으면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다른 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뭐 자주 오는 것처럼 자주 손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런 비닐 멀칭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요것들을 잘 정리해서 버려두려고 합니다. 어디 볼까요? 이렇게 두둑 두 개였던 고추자리와 상추 봄에 심었던 자리를 흙을 다 삽으로 뒤집어 엎고 호미로 살살 긁어서 이렇게 좀 넓은 모양으로 밭을 갈아두었고요. 한 고랑은 일단 이게 한줄 그대로 뒀어요. 아직 옆에 가지들이 있어서 요 가지들이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열매가 더 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정리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산을 펼쳐두고 수시로 힘들면
여기 그늘에 쉬고 그렇게 하고 저의 휴대폰도 열 받으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도 제가 작업하는 동안에는 그늘에 쉬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옆에는 옆밭인데 그 아마 여름 동안 손을 못 보셔가지고 이렇게 풀들이 엄청 자라버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씨까지 맺어버렸어요. 이 자리를 그냥 두면은 어차피 저희 뭐지? 주말농장으로 넘어오기에 한 주변으로 한 1m 정도 길이로 지금 낫으로 쓱쓱 베어버렸어요. 설마 본인들 구역 손댔다고 뭐라 하진 않겠죠? 그냥 풀 베어준 것뿐인데. 그리고 지금 베어낸 풀들은 이렇게 저희 지금 주말농장 테두리 쪽을 이렇게 눕혀놨거든요. 아마 조만간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이제 막 밭갈이를 해서 흙이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흙이 쓸려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풀들 눕혀놓은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가림막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림막 맞나? 그래서 유실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풀은 이 경계 쪽으로 해서 덮어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밭갈이 제대로 한 거겠죠? 서서히 깻잎들도 이제 성장을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꽃을 피고 씨를 맺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요 깻잎들 또 이파리를 따서 사라지기 전에 수확해서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깻잎도 뜯어갑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 처음부터 고구마를 심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희 주말 농장 지기분께서는 고구마 심는 장소를 아예 따로 정해가지고 심는 날을 정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고구마가 초반에는 별로 안 뻗어가는데 좀 여름이 지나면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가기에 다른 작물들이 자라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봄에 한두 두개 먼저 3월 달 정도 때는 열무 씨앗을 심어서 뿌려서 수확하고 그 뒤로 한 6월 달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었을 때 고구마 순을 이렇게 심어두었거든요. 그래서 장마 동안에도 고구마들이 그 자리를 뻗고 대신 주말 농장에 저희 밭에 가운데 심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구역의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심어두고 이렇게 심었더니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주말 농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자리는 봄에 일찍 다른 작물을 심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 순을 심고 그렇게 또 해볼 계획입니다. 가을에 과연 요 고구마 순이 자라는 곳에서 얼마나 맛있는 고구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깻잎을 몇 개를 좀 따가지고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지도 좀몇개 자란 게 있어가지고 좀 수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밭갈이 놓은 땅에 이제 좀 거름 영양분을 좀 뿌려두고 갈 거거든요. 보면은 오종각의 주인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에버그린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알맹이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편하면서도 주말 농장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뿌려두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말 농장에 저희 구역은 요만큼 아직까지는 잡초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가을까지 잘 주말 농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